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내시는 게 평온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점점 불안합니다, 요새. 왜냐하면요, 제 애가 지금 고3이에요. 그러니까 큰애는 대학을 갔는데 둘째가 고3인데 참 아침에 힘들어,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하루 종일 학원에 있고 공부하고 집 오는 거 보면 불안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제가 걱정이 없을 사람 같아 보여요. 뭐 나름 정신과 의사고 교수고 뭐 책도 쓰고 뭐 그냥 평온하게 지내는 사람일 것 같은데 전 조마조마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공부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불안이 저한테는 있어요. 사실 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거예요. 애가 기저귀를 떼고 나면 어른들이 그럽니다. 어휴, 너 다 키웠네. 그 다음에 애가 이제 개학에 가거나 그럼 어른이 되면 좋겠다, 다 키웠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애들 다 대학에 보낸 집 보면요, 제 선배들이나 친구들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약간 우울해하시는 분들인데요, 그걸 없애달라고 오십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대별로 상황별로 그 불안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안을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게 나의 발달과 성숙 과정 안에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전환이 있었던 거죠. 저 자신도 지금은 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아이도 불안하지만 부모로서 저도 불안하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일이 끝날 거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발달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애가 기저귀를 떼고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애가 학교를 졸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뭐 다음에 또 아이를 낳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발달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발달의 과정 안에 겪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인생을 돌아보자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좀 공부하는 얘기 좀 할게요. 이제 발달이라는 것은 이게 쭉 선형으로 사람이 발달해 가는 과정인데 가장 양적 측면으로는 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소아과 가시면 성장 곡선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몸무게 키가 적당히 잘 자라고 있으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한 성장이라는 곡선이 있고요. 양적 측면에서 커가는데 대략 18살, 20살 지나면 더 키는 크지 않죠. 그 다음에 30살 넘어 살찐 걸 성장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더 자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발달의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개념은 성숙의 개념입니다. 얘는 좀 성숙해. 우리가 기대하는 나이대에서 보이는 철들었다 이런 얘기와 같이 뭔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지혜, 어떤 그 나이대에 필요로 하는 어떤 대응 양식, 적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양적인 성숙보다는 질적인 성숙, 양적인 발달,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숙이라는 게 훨씬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데 그 성숙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여러 가지 숙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요, 인간은 무조건 양적인 성장만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막 깊이 성숙하려고 어디 가서 굉장히 예를 들면 뭐 템플스테이를 한다든지 이런다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우리는요, 더 발전하고 더 앞으로 양쪽으로 막 진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냥 그저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걸 이해합시다.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에 더 힘이 와서 가운데서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즉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즉 그게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그 메커니즘을 심리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숙제들이 있고 그로 인해 상상성이 흔들리게 되고요. 만약에 제 아이가 지금 고3인 것과 같이. 그러면 저는 살짝 힘들어지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평온해지고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내 인생의 실패가 되거나 내가 와장창 무너지진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의 실패나 한 번의 좌절은 굉장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진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했던 연구들에 의하면 어릴 때 경험했던 큰 사건들 있잖아요. 5살, 4살 때 예를 들면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학대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분석이나 뭐 심리치료에서 얘기하듯이. 하지만 30살이 넘은 다음에 대략 우리 인격이 완성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사고들은 30살이 넘은 다음에 나의 성격을 바꾸거나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나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는 외상 후에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전적인 발달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프로이트 시기까지만 해도 처음에 초반만 해도 10살, 18살이 넘고 나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60살 되면 대략 죽는 거로 알고 있었고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47세 정도였습니다. 물론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40대 후반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환갑잔치 했듯이 60 넘어가면 충분히 다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2017년 기준 기대 수명은 82.6세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OECD 기준으로도 80.7세입니다. 제가 우리 병원의 내과나 이런 병실에 가보면, 6인실 이런 데 가면 한 65세, 70세 초반인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 물을 떠다 드리고 계세요. 왜 하세요? 내가 여기서 막내야? 그러세요. 그 정도로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이 지금 드디어 30세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요, 세칭 비읍자로 끝나는 나이라고 27, 8, 9 사이에 결혼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20대 후반쯤에 결혼하면 빨리 하네 이런 얘기를 하죠. 즉 내가 성인이 되고 뭔가 시작하는 나이가 옛날에 22, 23, 뭐 늦어도 20대 후반이었다면 이제는 30대 중반? 즉 내가 사회에 진입한 시기가 늦어지고 내가 독립적 성인이라고 얘기한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쟁이 심해졌고요. 뭔가 필요로 하는 게 많아지기도 했고요. 또한 요즘 60대 초중반 이런 분들 보면 아주 정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요. 질병도 관리가 잘 되고 IT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힘이 필요로 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라는 게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즉, 노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더욱더 경험과 노하우가 더 중요한 직업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개인이라는 게더 중요해진 시기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대략 이때쯤 이렇게 물러나야지 이런 것보다는 나는 계속 내가 하고 있는 할수 있어라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면이 고전적 발달 이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혼재된 사회에서 우리가 성인의 발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발달이 노년기도 지연되고 처음 시작도 지연되면서 뭔가 성인기의 발달이라는 게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에릭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까지만 해도요. 그냥 18살 이후는 발달이 없다고 봤는데 이 에릭슨의 장점은 8단계의 발달이 있고 성인기에도 끝없이 발달한다. 그리고 각각의 발달에 중요한 미션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왜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덴마크계 유대인이고요. 독일에서 탄생했는데 어머니가 덴마크 사람을 연애를 했는데 이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선 임신한 채 결혼을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유대교 가정에 자랐는데 이 덴마크 사람이라서 키도 크고 금발에 푸른 눈을 가졌어요. 근데 유대인들 보면 우디 알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벤 스틸러 같은 사람 보면 조그맣고 뽀글뽀글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유대인끼리 모여 사는데 너왜 이상하게 생겼어? 라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래요. 독일 학교에서는 너 외국인이지. 유대인들 그런 성전에 가거나 하면 너는 이상하게 생겼어. 그렇지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성인이 돼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고요. 안나 프로이드로부터 정신분석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나치가 이제 들어오게 된 다음에 31살에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그때 에릭 혼버그라는 이름이었는데 자기 이름 바꿔요. 미국으로 하면서 시민권 받으면서 에릭 에릭슨으로. 에릭의 아들 뭐 이런 이름으로 자기가 나의 정체성을 자기가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첫 번째 소아정신분석가가 돼서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립한 건 인간의 발달이 18살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8가지 개 중에서 이제 청소년기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청소년기 일단 1318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내고 생각해내는 게이 시기의 중요한 과제고 이게 잘안 되면 되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좌충우돌을 하게 되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20살부터 30세까지는 누군가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어보는 거예요. 연애를 해볼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친밀감의 문제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립되는 거. 즉 사랑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30살이 돼서 한 50세까지 중년의 시기에는 이제는 내가 열심히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를 키우고 저 사람들 후배들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내 자식들도 아빠 존경해요. 근데 내가 나눠줄 게 없다고 느끼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눠줄 게 없어. 그럼 확 하고 중년의 권태기에 빠지는 침체기에 빠지는 이제 이런 게 이때 발달이다. 자, 그다음에 50세 60세가 넘어간 다음엔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라는 통합을 좀 해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왜 살았고 내 인생의 의미는 뭐였고 이런 걸 생각하고 통합을 하되 그게 안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더 세분화해서 성인기를 분류했는데요. 저는 이 분류가 이후의 후학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제가 연령대를 1900년 초반의 얘기이기 때문에 1318, 18에 30, 30에서 50으로 얘기했지만 이거를 20, 40, 60을 30, 60, 90으로 쭉 늘려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노년기는 좀또 나눠보고요. 젊은 노년기, 후기 노년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인생의 숙제라는 부분들을 이런 연령대별로 나눠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와 숙제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즉, 뭐냐면 나는 다 컸어, 나는 완성됐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나는 끝없이 내게 주어진 숙제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만 내 불안이 없어집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요, 정상과 건강함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안해하고 자기가 비정상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경쟁을 하고요, 더 이기고 싶고요,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만나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60대 중반, 초반, 중반이신 분 중에 치매를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검사해보면 만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60대 중반인 분들, 새칭 58년, 55년생들, 뭐 요부터 60년대생, 60년 초반생 이전까지의 분들이 대략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 1세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수인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엄청 불안해하세요. 자동차로 치면요, 그냥 길거리 서야지 이제 그때 고장이에요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 대부분의 분들이 절 찾아올 때는, 내가 옛날에는 핸드폰 번호 10개는 안 외우고 다니고, 저는 저뭐다 알아서 다 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즉, 내가 한 180km씩 빡빡 나간 스포츠카 같은 사람이었는데, 차를 한 10년 탔더니 차가 150km 이상 안 나가요. 굴러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옛날 같이 속도가 안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중요한 부분들은 이 발달의 과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이해하고 정상의 기준치를 재조정하는 걸 통해서, 그다음에 불안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불안해하거나 조바심이 생길수록 정상의 범위가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즉,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난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요만큼 빼곤 틀린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명문대를 들어간 거가 아니면 난 인생이 실패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일상적인 부분들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수 있죠. 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또 평균값이 높아져서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 90점은 넘어야지. 그럼 88점도 되게 잘한 건데 90점에서 2점 떨어져서 비정상이에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린 한 40점 밑으로 떨어져서 야, 꽈랑일지도 몰라. 낙제야라고 할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88점 받고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항상 초조, 불안, 조바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편리함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는 거 되게 편해졌죠. 뭐 이렇게 주문 하나 하면 다음날 아침 딱 물건이 와 있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키고요. 조금만 추우면 난방 틀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주 편리한데 문제는 이 편리함이 주는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불편을 견디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이 그냥 참고 견딜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견딜 만한 부분들을 고통의 영역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빨리 없애버려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고통의 영역으로 착각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없앤 유일한 길은 완벽해야 되고요. 아주 물 흐르듯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살 조금만 배고파도 못 참고요. 조금만 더워도 못 참고요. 우리가 느끼는 기본적인 불편감의 역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꽤 괜찮게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건 싫어, 고통스러워, 없애야 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평온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게 내 문제라고 느끼게 될때 내가 비정상이다, 나는 못났다, 나는 쓸모없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과 성장과 발달이라는 부분을 육체적인 사회적 지위, 또 육체적인 능력치, 어떤 뭐 연봉, 어떤 갖고 있는 물질, 내가 얼마큼 성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이런 것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불안은요, 한편으로는 숙제를 푸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만 가면 끝날 것 같아. 아, 우리 그럴 때 있죠. 나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야, 나중에 너뭐 중학교 때막 공부하고 있어. 힘들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간 다음에 놀아. 고등학교 때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야, 대학 가면 놀수 있어. 대학 가면 야, 취업 준비해야지. 빨리 공부 시작해야 돼. 스펙 관리해야 돼. 군대 갔다 와서 막 하다 보면 막 힘들게 해서 취업했어요. 아, 이제 놀아도 될까? 아니야, 너 지금 다음에 좀 대리된 다음에. 마치 우리는 생각할 때그 다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모든 게 클리어된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해야 될 어떤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으면 안 풀고 넘어가요. 괜찮을지 알고 새칭 사춘기 안 타고 넘어가는 아주 모범적인 자식이요 아들이었어요. 이 친구는 근데 한 서른 살쯤 됐을 때 갑자기 내 인생은 그동안 내 인생이 아니었어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이러면서 언젠가는 터진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때 풀도록 나온 문제들은 풀고 넘어가자. 왜냐하면 그 나의 인생에서 풀어야 될 일들이니까. 저는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저 같은 환자 없죠? 처음 들어보시죠? 막 인생살 얘기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살 요분은 처음 듣고 너무 기구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시지만, 요 나이 때쯤 요거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런 거 이런 거 있었죠? 라고 어떻게 하셨어? 이래요. 왜냐면 당연히 이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 일들이니까 내가 그 패키지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기쯤 생기는 불안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걸 저 말고 제일 많이 제일 누가 제일 잘할 줄 아세요? 철학과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신 이분의 나이랑 연령대랑 성이랑 대강 이렇게 사는 것좀 얘기 들어보시면 이분이 갖는 불안하고 고민이 뭔지 알거든요. 왜 찾아왔을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추 딱 얘기해 보시면 어떻게 하셨어 이렇게 되는. 자, 그게 바로 이분들이
인생의 숙제를 잘 아시고 계시고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해보시니까 철학권에 계시는 분들은 대략 이때쯤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불안을 잠재워주시는 좋은 역할을 하신다. 한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들이 인생의 숙제라는 게 끝이 나지 않고요. 너무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던져진 거니까 풀어보고 새로운 거니까 한번 해보고 낯설지만 풀어보자. 그리고 이때쯤 한번 해보는 게 좋다. 피하려고 하지 말자. 즉, 성공과 좌절, 또 내지는 부모와의 이별, 또 결혼, 결혼하지 않더라도 어떤 파트너를 찾아서 어떤 사람과 길게 오랫동안 우정일 수도 있고 파트너십 관계를 한번 가져보는 것, 애를 키워보는 것,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면 정말 괜찮은 후배를 키워보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나눠주는 일을 경험하는 것, 혼자 살아보는 것, 독립적으로. 그러면서도 느슨하게 관계들, 또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적 경험을 해보는 것들. 누군가와 아주 친근하게 남과 아주 가깝게 있어 보지만 그러면서도 남, 타인이 돼 남인 그 관계를 경험해 보는 것. 그래서 굉장히 내 모든 걸준것 같은데 하지만 이별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사회에서 내가 항상 스포트라이트 받고 내가 모든 걸 열심히 나 혼자 하면 잘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살짝 뒤로 가는 것. 이제는 은퇴를 경험하는 것. 또한 만남보다는 헤어짐이 더 일상이 되는 나이가 되는 것. 어느 순간부터 내 신체의, 내 몸의 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 내가 의지해야 되고요. 어느 순간 내가 남아있는 날들이 대강 보이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나만 이상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언젠간 경험해야 될 거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몇살 지나면 편할 거야 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간의 불안과 약간의 우울과요, 약간의 걱정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함, 마음의 건강함이란 정상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완벽하다는 거, 한 티도 불편한 게 없어 평온하다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완벽이라는 거 불필요하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내게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식의 문제를 풀고 나면요 한결 편안해져요. 잠시나마 좀 쉬고 나면요 근데 그게 남아서 또한 내 다음 과정 갈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노하우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우리 사회에 되게 큰 정보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 정보들이 모이면 그게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지식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식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뭐가 생기냐면 그내 단계에서 내 인생에서 경험한 내 영역에서 만든 지식들을 다른 데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구두 닦기 아저씨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어? 하면서 IT 전문가한테 들어도 들을 만한 얘기가 만들어져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숙제들을 잘 풀어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과정 안에서 의미들을 생각하고 그냥 막산게 아니라 아니면 허겁지겁 끌려간 것 같이 산게 아니라 적당히 내가 잘 풀어냈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에겐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면들이 봅니다. 즉, 인생 주기에 적절한 시기에 일어난 적절한 사건은 별다른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 예행 연습할 수 있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갑작스럽거나 너무 느리거나 빨리 일어난 사건들은 충격이 될수 있습니다. 중년에 인생 초기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꾸로요. 그러니까 세칭 또 우리 철학관이나 뭐 이런 분 얘기하는 게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맞는 경험 속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대강. 그러니까 초년운이 안 좋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중년이나 말년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깝게 초기에 문제 푸는데 어렵다고 여겨지면 끝이야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면들이 있고요. 약간의 변화는 소아나 청소년기에는 구조적 변화가 있는 성숙입니다. 쭉 자라나면서 누구에게나 있는 발달 과정에 있는 성숙이지만 성인기에는 적응이 되고 구조가 재편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좀 많더라도 좀 줄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면 약간 외향적인 게 늘고요. 사람 성격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또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즉,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재구조화이고 적응하고 숙제를 풀어나간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라는 거죠.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 성격이 바뀌고 싶어요. 근데 그건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살짝 노력은 할수 있습니다. 즉, 180도 바꾸고 싶은 건 불가능하지만, 전 360도 바뀔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 산을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산을 올라갈 때한 번에 못 올라가죠. 이렇게 삥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나선형으로. 즉, 잠깐 나의 다른 부분들을 노력해 보면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내 성격이 있으니까. 그럼 삥 돌아서 자기 제자리로 왔을 때는 좀더 위로 올라가게 되죠. 전 그게 성장과 발달, 성숙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난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져요. 한 40살쯤 되면요. 근데 살짝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구조의 재구조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전에 너무 싫던 것도 좀 해볼 수 있고요. 좀 낯선 거좀 견뎌보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 너무 가 있지만 돌아오고 나면, 괜찮네? 그럼 그 다음엔 내가 좀 넓어지고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좀 커지는 거죠. 즉, 이런 숙제를 푸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성숙과 건강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전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안고 가되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요. 적당한 불안은 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성숙한 어른,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제가 오늘 앞으로 쭉 말씀드릴 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연습하면 그게 뭐냐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또 결정하거나 뭔가 할때 고민이 너무 많지 않아서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요. 가능하면 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항상 화나고 찌푸리고 이러는 게 나만 다 전염돼요.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다음에 너무 고민만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내가 해야 될 것, 실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뒤돌아보면서 반성 필요합니다. 하지만 후회엔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내 영역 어딘지 아는 한 사람 몫이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분명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전 성숙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게 인생 숙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인생 숙제를 통해서 지향해야 될 목표점,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깃발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런 관점을 잊지 않은 상태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리고 각각의 숙제들이 뭔지,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